나팔 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 6장 16절로 19절. 성경에서의 나팔 소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늘은 그 의미들 중에 꼭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경고의 나팔.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름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예레미야 6장 1절. 전쟁과 환난이 다가올 때 파수꾼들이 그것을 보고 백성을 일깨워 대비할 수 있도록 소리를 내는 것이 경고의 나팔이다. 실제적인 전쟁을 경고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입을 통하여 계시와 예언을 풀어놓으시고 민족과 나라들의 닥칠 일들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선포하게 하였고 이것이 경고의 나팔인 것이다. 지금의 시대는 처처에서 깨어있는 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심과 심판에 대한 경고와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고의 나팔이며 반드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 오심과 들림에 대하여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재림의 나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이 재림의 나팔은 듣는 순간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죽은 자들 중에 성도들은 깨어날 것이고 산자들 중에 거룩한 성도들은 호련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나팔 소리를 듣고 나서 준비하거나 대응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이 재림의 나팔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의 시대적 상황 때문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너무나 악한 시대이며 배교와 우상 숭배와 동성연애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이다. 도적같이 어느 순간 순식간에 울려 퍼질 재림의 나팔.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이제 끝이다. 들림의 사건은 호련이 많은 사람들을 사라지게 할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시는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다. 셋째, 환난의 나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요한계시록 8장 9장. 이 환난의 나팔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세상에 내려질
끔찍한 재앙들을 시작하는 나팔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누구도 대비할 수 없는 지구상의 모든 자연과 생물들에게 임할 환난이며 켜켜이 쌓인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강렬한 분노이다. 우리는 지금 현재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는 파수꾼으로서 경고의 나팔을 불기도 하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심판을, 재림을, 들림을. 그러나 경고의 나팔을 불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때가 오나니 그것은 재림의 나팔이 들려오는 순간을 맞을 때가 온 것이다. 어찌하랴? 우리는 이제 오늘이던 내일이던 재림의 나팔이 울려 퍼진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행색이 특이한 구름만 보아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실시간 세계 곳곳에 암울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그것은 10만 대군의 군홧발 소리처럼 내 안의 공명으로 퍼져간다. 아, 나팔 소리, 모든 당신들이여, 나팔 소리를 들으라. 재림의 나팔 소리를.